쌀값의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폭락했던 쌀값이 제값을 찾아가는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특히 올해는 5년마다 한 번씩 정하는 쌀 목표 가격도 결정해야 해 더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연간계획 농업이 미래다 김건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갓 수확을 마친 농민들이 미국 처리장으로 모여듭니다. 이미 지난달 원료곡이 모두 동이나 비어있던 저장시설에 햅쌀이 다시 채워지고 있습니다. 20kg 기준 평균 산지 쌀값은 48,252원. 추수가 본격화되면서 열흘 전보다는 441원, 0.9%포인트 내렸지만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여전히 만 원 이상 높은 가격입니다. 쌀값이 워낙 하락이 되었다 보니 금년도부터 쌀 가격이 올라갔는데 저희 농민들은 어느 정도 만족을 합니다. 보통 쌀값은 가을 수확기에 급락하지만 올해는 소폭 하락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재배 면적 감소와 작황 부진으로 올해 쌀 생산량은 385만 톤, 작년보다 3%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작황이 썩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전국적으로 수요 대비 7-8만 톤 많은 정도이기 때문에 쌀값은 지금보다 소폭 하락하는 정도로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올해는 5년 만에 한 번 쌀 목표 가격을 새로 결정해야 합니다. 국정감사에서 정부는 물가 상승세를 반영하겠다면서 최소 19만 원이 넘는 목표가를 제시했습니다. 19만 4천은 플러스 알파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고려를 하면서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목표 가격이 오르면 실제 소비자들이 사는 쌀값도 오를 가능성이 큽니다. 장바구니 부담과 농가 소득 보장 사이에서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